우리 이 문제는 있잖아요. 우리 아까 800번 수업을 할 때도 나와 썼었죠? Until Burner Notice 그대로 정답 가겠습니다. Until Burner Notice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혹시 지금 아까 수업 못 들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600번 분들은 이 표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난달에도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고요. 자, 그리고 further 자리에 형용사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Notice 자리에 명사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Until further notice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자, 두 번 가겠습니다. 시작. Until further notice 한 번 더. Until further notice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그대로 하나의 수거 표현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2번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두에서 컴마까지 수식어 괄호 정리하시고요. 그 괄호 안에 동사가 있다면 접속사가 들어가겠지만 지금처럼 그냥 명사 목적어만 수반된다면 전치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unless 주어 동사 저를 이끄는 접속사고요. even though도 접속사죠. 자, not only but also를 취하는 상관 접속사의 덩어리로 쓰이지 않는다면 정답이 될 수 없겠고요. despit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system failure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despite랑 even though 두 가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에 항상 이 두 가지가 최다 빈출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이 비슷한 자타 동사가 아니라 해석이 똑같은 전치사와 접속사죠. 네, 그 중에서 역접의 느낌을 만드는 despite와 even though 계열이 가장 최다 빈출이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푸실 때 선택지에 despite 전치사랑 even though 접속사 둘 다 있으면요. 둘 다 있으면 일단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수반된다면 접속사, 명사가 나온다면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despite 혹은 뭐 in spite of 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 even though는 그냥 though 계열 아니면 뭐 although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그리고 even though랑 even if랑 의미적인 차이점도 역시 최근 1년 내에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많은 문법책에서 두 가지를 그냥 뭉뚱그려서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두 가지는 철저하게 다른 개념이죠. even though는 사실,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어떤 사실에 반대하는 거고요. even if는 말 그대로 if란 접속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접속사, 가정이죠. 거기에 이제 강조부사 even에 붙으면서 심지어 무언 무엇이 만약 발생되더라도 라는 가정 기반이 되겠습니다. 지금 밖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지금 밖이 비록 덥지만 이거는 even though고요. 밖이 비록 덥지만 나가 놀 거야. even though고요. 내일 비록 더울지라도 이거는 if 계열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내일 비록 더울지라도 even if. 아시겠죠? 차이점이 극명하고요. 최근에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으니까 꼭 구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Please call 동사 기준. 자, K사의 Customer Service Center에 전화하십시오. With any inquiries. 어떤 질문들이든 간에. 자, 명사 뒤에 지금 주어 동사면, 명사 뒤에 주어 동사면 목적격이 생략된 수식어 절이죠. 네, 네가 가지고 있음직한 뭐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명사 뒤에 주어 동사 해석 잘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목적격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요. 보세요. 여기 목적격 that 정도가 생략된 거니까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수반이 되면서 네가 가지고 있을만한까지만 괄호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부터는 또 하나의 전치사가 나오면서 명사 목적어를 받아주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may have란 동사 뒤에 our shipping services가 목적어로 보이면서 그 빈칸은 뭘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고요.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수식어절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빈칸 전치사죠. regard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regarding 어디 관해서가 되겠죠. regarding, concerning, pertaining to. 자, 우리 블랙책에서 지금 꺼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네,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서 들어갈게요. 전치사 about 계열들은 반드시 모두 통한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이거 못하면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문에서 잡힌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어디에서 관해서 전치사. 자, 첫 번째 about on 가장 기본적인 about on. 그 다음에 as 계열 두 가지가 뭐라고요? as to, as for. 시작. as to, as for. 그 다음에 in 계열 세 가지가 뭐죠? regarding, concerning, pertaining to까지. pertaining만 to가 필요하고요. regarding, concerning은 단독적으로 쓰는 겁니다. regarding, concerning, pertaining to. regarding, concerning, pertaining to까지 시작. regarding, concerning, pertaining to까지. 그 다음에 re로 시작하는 세 가지 명사들 공통점, 연결고리 만들어서 기억하십시오. regard, respect,
reference 해서 왼쪽에 in with를 붙이고요. 오른쪽에 to를 붙이면 어디 어디에 관해서라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Regard, respect, reference. 시작. Regard, respect, reference. 한 번 더. Regard, respect, reference. 왼쪽에 in with, 오른쪽에 to. 관해서라는 조합이 만들어져요. 자, 한 번 더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About, on, 그 다음 as gear. As to, as for, 그 다음 ing 세 개. Regarding, concerning, pertaining to. 그 다음에 re로 시작하는 세 개 명사가 뭐라고요? Regard, respect, reference. 왼쪽에 in with, 오른쪽에 to 들어가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처음부터 시작. About, on, 그 다음에 as to, as for, 그 다음에 regarding, concerning, pertaining to. 그 다음에 세 가지 명사 뭐라고요? Regard, respect, reference. 왼쪽에 in with, 오른쪽에 to를 결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3번 문제는 regarding이 정답이 되겠죠? regarding 정답, 어디 어디에 관련돼서. 자, 4번입니다. 문두에서 콤마까지 괄호 묶어 주시고요. 자칫 잘못하면, 일단 문두에서 콤마까지는 괄호 묶기는 수식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칫 잘못하면 가장 익숙한 형태인 to 부정사가 먼저 보일 수도 있겠네요. to 부정사는 문두에서 부사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해석을 만들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녀에게, 만약 기부가 들어간다면, 네, 그녀에게 뭐예요? 네, 리미티드, 제한된 경험을 주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her이라는 것은 소유격도 가능하고 목적격도 가능하니까 방금 목적격으로 봤어요. 만약에 give를 사형식으로 봤을 때. 자, giving, ing, 현재 분사로서 뭐뭐 하면서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색하죠. 우리 give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는 단독적으로 네, 분사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단독적인 전치사로 지금 굳어졌다라고 보시고요. 자, 무엇무엇을 고려했을 때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무엇무엇을 고려했을 때, 즉 기분 이하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주어지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라고 의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분, 그녀의 제한된 경험을 고려했을 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스 S라는 사람은 최고의 후보자는 아닙니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기분과 마찬가지로 considering 함께 기억하세요. considering 얘도 마찬가지로 고려했을 때, 네, 무슨 상황을 고려했을 때라는 같은 느낌의 전지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명사 목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that과 함께 주어 동사 저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iven that 하면 접속사고요. considering the that 해서 주어 동사 저를 받을 수 있고요. considering도 명사 목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좀 더 나가면 considering은 대세 생략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져요. 너무 복잡해지고 네, 그렇게까지 지엽적으로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명사를 받거나 대절을 받거나 이렇게 공통적으로 기억하시면 제일 깔끔하게 처리가 돼요. 네, 못 외울 것은 안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5번 전치사 step members, step member들이죠. Who would be able to assist 도울 수 있는 planning, 기획을 도울 수 있는 anniversary celebration의 기획을 도울 수 있는 직원들은 자, 그 다음에 their current workload까지 네, 끊기겠고요. 그 다음에 should contact가 문장의 기준점인 동사가 되겠습니다. 네, Mr. Arce에게 연락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죠. 네, 전치사는 지금 on top of, 형용사 접을까요? on top of. 아마 이걸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 물리적으로 어디 어디 위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on top of something, 그 something의 위, 이런 느낌이 something의 위에,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의미적으로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무엇무엇 위에, 무엇무엇에 더하여, 뭐뭐 외에도 라는 느낌까지 확장이 되고요. 이게 무엇무엇 뿐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n top of something, 이 something 위에 또다시 쌓는 거니까 이거 외에도, 네, 이거 외에도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on top of their current 현재 workload, 네, 작업량 외에도, 작업량 외에도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정답은 전치사 C번 밖에 안 되겠고요. 자, 6번. 6번 역시 문두에서 콤마까지 괄호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두에서 콤마까지 쭉 정리가 되겠고요. 빈칸 뒤에 having, ing가 나오니까요. 전치사가 들어와주면 좋겠습니다. B번에 furthermore, 부사죠. 게다가라는 부사고요. as soon as는 주어 동사, 저를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뭐 하자마자 정도겠죠. 자, compare to, 무엇무엇과 비교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compare to something, compare to the 뭐
other companies,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광고 글에서 자사만의 장점, 특장점을 부각시킬 때 주로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in addition to가 어디 외에도라는 거죠. 외에도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reputation, 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도 experience, 경험 많은 디자이너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도 조아나 김이라는 사람은 organizational skills를 가지고 있습니다. 까지가 되겠죠. 그녀 고유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조직적인 스킬도 가지고 있습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A번, C번 중에서 해석적으로 C번까지 골라주는 거고요. 자, 7번입니다. 역시 동사 기준 RK는 is, 그 다음에 in charge of는 무엇 무엇에 책임지는, 담당하는 이 정도의 전용구 표현이죠. 마지막 be responsible for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모든 사무 장비들을 주문하는 것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빈칸 뒤에 those라는 명사를 받는 전치사가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aside 그냥 부사예요. aside 옆이라는 부사입니다. 얘가 전치사가 되려면 aside from 정도로 나와줘야 돼요. 뭐뭐 이외에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aside from이라는 것은 apart from 과 똑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외에도, 뭐뭐 외에도, 외에도, 뭐뭐 제외하고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죠. 자, 이번 if 접속사는 주어 동사 절을 이끌겠고요. additionally, D번 부사입니다. 그래서 C번 except는 except for, except 두 가지 모두 괜찮아요. 둘다 전치사입니다. except for 명사 목적어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나머지 A번 부사, D번 부사, D번 접속사 책이고, 네,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except. 만약에 except 뒤에 that 이렇게 나오면 접속사죠. except that 하면 주어 동사 절이 나오겠죠. 네. 전치사. 좋습니다. 사람들을 제외하고, 또 사람들, 어떤 사람들, 디자인 팀을 위한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제외한, 네, 그런 장품, 용품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customers 고객들인데요. have the right to 부정사 형용사 접어줄게요. have the right to 부정사, to 부정사 할 권리를 가지다라는 거죠. 여기서 have 자리에 동사 뭐도 들어가냐면 reserve 이런 동사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자, reserve the right to 부정사, to 부정사 할 권리를 가지다. 즉, reserve가 right라는 목적을 취하는 용법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right 이 명사가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대표적인 명사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reserve the right to 부정사, reserve the right to 부정사. 그러면 그뭐 어플이라든지 홈페이지 막그 초기 화면에 보시면 제일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거의 대부분에 막다 뺏겨 쓰잖아요. all rights reserved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많이 보셨죠? 모든 권리가 보존되어 있음, 보호되어 있음, 보유되어 있음, 이 정도 느낌으로써, 뭐, 무단 재배포 금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inspect, 모든 물건들을 inspect, 조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은 지금 delivery라는 명사를 받고 있는 전치사인데요. 자, later, 뭐뭐 이후에, 나중에라는 부사, 혹은 형용사 들어갈 수 없겠고요. subsequently, 얘도 부사죠. ly, 안 되겠고요. 자, about은 어디 어디 관해서인데요. 딜리버리에 관련된 물건들, 딜리버리에 대한 물건들, 딜리버리에 관한 물건들보다는 네, upon a delivery라고 해서 배달되자마자라는 해석이 맞습니다. 배달되자마자. 우리 upon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지금처럼 하자마자라고 해석이 되면서 네, 시점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upon delivery, 배달되자마자 혹은 뭐 upon arrival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나요? arrival. 네, 도착하자마자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upon은 on을 대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원래 upon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용의가 on의 formal styl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on이라는 것을 조금 더 격식 있게 문어체적으로 쓴다라고 정리하시면 두 가지의 기능이 나오겠고요. 자, 그리고 upon delivery는 배송 시에라는 표현으로서 생각보다 자주 쓰이는 겁니다. upon delivery, upon delivery 두번 가보시겠습니다. 시작. upon delivery, upon delivery 배송 시에 배달되자마자 to ensure 보증하기 위해서 no defects 결점이 없는 것을 그 물건에 결점이 없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 9번 보겠습니다. 네 9번 The president는 believes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That the superior customer service 정말 우수한 customer service가 준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우리 H Delivery라는 회사에게 Competitive Advantage 이 단어도 현금에 적어보실까요? Competitive Advantage 경쟁 우위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경쟁 우위. 이 경쟁 우위를 점하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 Competitive Advantage라는 단어 자체가 역시 전기톡에서 그대로 출제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경쟁 우위를 준다라는 거고요. Advantage 뒤에 다른 배송 회사들은 비교 대상이죠, 여러분들. 비교 대상. 그래서 지금 C번을 찍으라고 틀리게 만든 문제인데요. 우리 Advantage는 원래 over를 취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Advantage라는 단어의 용법을 묻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dvantage over something. 네, something보다 더 우위를 가지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다른 배송 회사들보다 더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준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Advantage over. 그래서 advantage over까지 함께 이렇게 네모를 쳐가지고 이 덩어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대한 우위, 어디 어디에 대한 우위라고 쓰이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을 넘어서서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게 예전에 어떤 충격적인 용법으로 나온 적이 있냐면 이 충격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약간 충격 받았거든요. 네, 저는 원래 충격을 잘 받습니다. 자, 우리 prefer 동사가요. prefer 동사가 원래 A to B를 취하는 거 알고 계세요? A보다, B보다 A를 선호하더라고 할 때 A to B라고 쓰거든요. 근데 이 자리 빈칸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 전기토익에서. 이게 이것도 2013년쯤에 나왔을 겁니다. 한 6년 전쯤에 나왔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받은 충격이 생생하니까. 자, 근데 to가 없었어, 선택지에.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우왕좌왕 했었죠. 우왕좌왕 막 울고 막 그랬었습니다. 막 to가 없어가지고. 사실 오늘 학생 없었습니다. 그때 정답이 over이 됐었어요. 네. 2가 있었으면 2가 정답이었겠지만 이것도 적어두십시오. prefer A over B라고 해서 B라는 대상을 넘어서서 over이 이렇게 어떤 대상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거든요. over. 그래서 B라는 그 비교 대상을 넘어서서 네. B라는 대상을 넘어서 A를 선호한다. 나는 다른 과일들보다 이번에 나를 선호한다라고 할 때 다른 과일들이라는 그 비교 대상을 넘어서서 그거보다 더 네. 바나나 선언 이런 느낌으로 over이 쓰인 적이 있습니다. 뭐 prefer A over B를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요. over의 직접적인 뜻을 묻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dvantage over 하면 무엇무엇을 무엇무엇보다 더 경쟁 우위 어디어디에 대한 경쟁 우위 어디어디를 넘어선 경쟁 우위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advantage over 하자 한 번만 잡아볼게요. 시작 advantage over 네 경쟁 우위 competitive까지 붙여가지고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10번. The staff meeting은요. Of the marketing department의 staff meeting은 has been 일정 잡혔습니다.까지 수동태로 문장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0시라는 시점을 받고 있는데요. 시점 앞에 at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없네요. 자, between은 A and B라든지 복수명사를 받는 거니까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in 뒤에는 네, 이렇게 짧은 시각, 시점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네, hour, 이 소유격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선택지네요. D번의 4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scheduled for, 이거죠? be scheduled for. 역시 be scheduled for 해서 함께 스케줄과 함께 쓰일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10시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10시로 잡혔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가보겠습니다. 전치사 문제인데요. 네. 자, Mr. Carstens는 요청을 합니다. That this month, 이번 달의 progress report가 be 제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일단 여기서 be 동사, 형광펜 한번 살짝 네, 발라보시고요. 여기에 should 정도가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ask, 요청하다, 요구하다, 주장하다, 제안하다. 이런 동사들의 대절은 무조건 동사원이요. 계속해서 이제만 하면 나오는 네, 개념입니다. 물론 6월 달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또 나올리는 솔직히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네,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혹시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블랙책 40페이지를 반드시 복습하시기를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주 제명 동사죠. 요구, 주장, 제안, 명령 동사. 자, 그리고 관련 검색어, 연관 검색어로서 중요한 필수적인 이런 형용사들도 대절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죠. 중요한, 필수적인. 그 중에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왔었던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네, critical, 그 다음에 네, crucial, 그 다음에 important, essential, imperative 정도는 기본적으로 많이 안 나왔었고요. vital 정도가 나왔었죠. vital.
네, 이 정도 중요한 필수적인 형용사 최근에 많이 나왔었던 형태들입니다. 뭐 important, essential 제가 살짝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죠. 역시 40페이지에 다 적혀져 있으니까 나중에 복습을 꼼꼼하게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critical, crucial, vital. critical, crucial, vital. 한 번만요. 시작. critical, crucial, vital까지 좋습니다. 자, 제출될 것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되겠죠. 어디까지? 일단 B번은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절 이끌겠고요. 자, C번 역시 접속사입니다. A번 within 뒤에는 기간이 들어가요. by 뒤에 시점이 들어가죠. 정답은 D번 되겠습니다. 시점과 기간이라는 개념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말의 해석의 프레임에 갇혀서 오답을 또 만들어냅니다. 자, 시점이라는 것은 하나의 점 개념이죠. 기간이라는 것은 시점과 또 다른 시점을 연결한 일종의 선 개념이죠. 시점은 점 개념, 기간은 선 개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엄격하게 구분을 짓지 않기 때문에 완료 시제 같은 것도 솔직히 안 쓰는 거예요. 우리말에 없잖아요. 시점과 기간이라는 것을 구분을 엄격하게 안 하기 때문에 영어처럼. 네, 그래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네, 철저하게 시점, 기간으로 구분되는 개념이고요. within은 기간 명사를 받는 겁니다. within은 기간 명사를. 그래서 within next Tuesday. 우리말로 치면 다음 주 화요일 이내로 왠지 될것 같은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within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간, 공간 개념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in, 그 안에 with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안에 점을 찍는 느낌이 위드인이 되겠습니다. 절대 시점이다. 이래봤지는 않습니다. 자, by가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선택지에 until이 있었어도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이것도 말씀드린 클래스도 있습니다. 그죠? 자, by와 until의 차이점은 한마디로 뭐다? until은 계속적인 동작의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고요. by는 일회성인 동작이 그 시점 전에 한 번만 딱 완료가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라고 친다면 네, by는 이런 그림, 그냥 by, 일회성으로 그 전에 한 번만 딱 끝내면 되는 담백한 그림이고요. until은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until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by는 그렇게 안 되거든. by는 by, 끝이잖아요. 담백하게.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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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잖아요. by. 자, 그래서 지금 제출하다라는 것은 그 완료 시점까지, 화요일까지 제출을 재회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뭐, 월요일이든, 뭐, 일요일이든,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딱, 네, 하면 되는 거니까. until과는 다른 그림이죠. 구분하셔야 돼요. 요청했습니다. 제출될 것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 bye, bye. bye란 말을 반복하니까 좀 약간, 그거 같네요. 여러분, 그 뭔지 아세요? 갑자기 친구 옆에 와가지고, I'm a bye.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I'm bye, I'm bye, I'm a bye. 뭔지 아세요? 예전에 그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켈리라는 남자입니다. 남자. 그 흑인 요리사. 걔랑 이제 캐나다에서 한 10달을 같이 룸메이트가 아니라 그 같은 하우스메이트죠. 말을 하자면. 주방이나 욕실 이런 쉐어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방은 따로 쓰고 이런 개념으로 살았었는데. 흑인 요리사였었거든요. 굉장히 착했어요.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는 친구입니다. 맨날 주말마다 저한테 라자냐 만들어주고 이랬었어요. 뭐, 파스타 만들어주고. 이탈리아 음식을 좀 전문으로 하는 친구였었거든요. 맛있어요. 근데 한입 먹고 못 먹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서로서로 막 저도 이제 외국에 살면서 요리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한식을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거나 못 구하니까 제가 이제 만들어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나름 그때 막 요리 블로그도 써쓰고 그랬습니다. 네. 미쳤죠, 완전히. 아무도 안 보는 블로그. 네. 너 크게 잠깐만. 너막 미역국. 어쨌든 저도 막 떡볶이 이런 거막 삼계탕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먹었거든요. 근데 막 서로 이렇게 주말에 요리 만들어가지고 서로 막 주고 그랬는데 서로 첫 마디는 Oh, nice, awesome, incredible. 그리고 안 먹어요. 그리고 자기 것만 먹어요. 네, 안 먹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10달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사 오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이사 간다고 미리 얘기했었고 일주일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는데 네, 물론 나는 내 안주, 걔는 자기 안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자기 것만 먹어요. 한 번씩 먹어봐요. Oh, nice, a little spice. 뭐좀 맵잖아요. A little spice, though. Oh, delicious. Good.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손도 안 대요. 어쨌든 그 친구가 갑자기 술 마시다가 I'm a bi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bisexual. bisexual 양성애자. 이게 말이 좋아. I'm bi지. 실제로 속뜻은 그냥 I'm a gay. 이거 똑같은 거예요. I'm gay. 네. 갑자기 그 저보다 약간 팔뚝이 내 허리만 해요. 네. 그런 친구 갑자기 그 집에 단둘이 있는데 갑자기 커밍 아웃을 해. 와우 씨앗. 지금까지 했었던 그 모든 요리들이 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순간적으로 근데 막막그 상황에서 막
Are you? What the?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솔직히. 얼마나 신뢰가 돼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는 이제 마지막에 내가 이사를 가니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 평상시에도. 하고 싶었는데 좀 참고 있었나 봐요. 말하고 싶은데 막 참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제 가는 마당에 아시아인이지만 한번 그래도 그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막 꼬시려고 한 게 아니고, 솔직히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 12번. 우리 CT는 announced 발표했습니다. 오늘 일찍 발표했는데요. That it is preparing. 준비한다라는 것을 expand, 확장할 것으로. 자, 이거 질문 많이 들어왔었어요. 관련된 문제. 최근에 우리 800반 분들은 문제를 풀어봤었죠. expand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모두 가능합니다. 자타동사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요. expand가 쓰일 때는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주어가 확장하는지, 그럼 자동사겠죠. 목적어를 확장시키는지, 이런 타동사겠죠. 그래서 반드시 주어가 확장한 다음에 자동사, 목적어를 확장시킨 다음에 타동사. 네, 이 정도로 해석을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xpand, 지금은 목적 없이 자동사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어디로 확장한다라고 할 때 into와 함께 결합이 되는 용법을 기억을 해두십시오. expand into라고 해서요. into가 in과 to의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안 쪽으로 in에다가 방향성이 가미가 되는 거죠. 안 쪽으로 China 안쪽으로, 즉 China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겁니다. Expand into, expand into. 자, 두 번 가볼게요. 시작. Expand into, expand into. 자, 13번입니다. 추가적인 정보죠. 추가적인 정보. Training Seminar까지 끊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Will be emailed가 문장의 기준점인 동사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추가적인 정보까지가 주어겠고, 그 사이는 괄호가 묶이는 전명구가 될 텐데요. 전부 다 전치사인데 A번 pertaining to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 어디에 관해서라는 about 계열이 되겠습니다. training seminar에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들은 이메일 보내질 것입니다. to those 사람들에게 those는 사람들 뭐뭐 하는 사람들로서 반드시 후치 수식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죠? 참석하는데 등록을 했었던 사람들에게 보내질 것입니다라고 해석이 되죠. 자, across 이건 무엇 무엇을 건너서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아니면 전체 지역에 막 걸쳐서 그 걸쳐서라는 해석이 있다가 문제로서 나오겠죠. 아까 풀어보셨죠. 자, in spite of는 despite처럼 무엇 무엇을 불구하고라는 뜻이겠고요. 자, through는 관통의 그림이죠. 관통. 자, 관통의 그림으로서 보통 기간이라든지 장소 등을 목적으로 자주 받는데요. 자, 기간을 받으면 그런 기간을 관통한다. 네, 기간 전체를 관통한다라는 것은 그 기간 내내 전체를 아우르는 그림이 들고요. 장소 자체, 장소가 목적어라면 그 장소를 관통해버리는 것은 그 넓은 지역 전체의 전역에 도처에 이런 느낌으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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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처에. 자, throughout 이라고도 쓰죠. throughout이 원래 그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해주는 건데요. 뭐, through보다 조금 더 강조가 된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어쨌든 크게 뭐 다른 점은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throughout, through 둘 다 똑같은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4번. The number of visitors, 방문객들의 숫자죠. To the world, civilization의 방문객, 뮤지엄에 여기까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들의 숫자는 네, 증가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 뒤에 The opening of the African art wing 이라는 명사를 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 동사가 has pp 현금에 적어보실까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 뒤에 since 붙여주시면 완벽한 의미 조합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opening 이래로. 자, since가 전치사일 때는 무조건 이래로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와 결합이 되는 게 일반적인 해석상 그림이 맞겠죠. since 이래로 현재 완료입니다. 자, on to는 on과 to의 결합된 형태로서 뭐 위쪽으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on to가 정답이 됐었던 용법은 없습니다. 그냥 뭐 예문 같은 데서, 지문 같은 데서 어디 어디 위쪽으로 선반 위쪽으로라고 해서 on to the shelf 이 정도 느낌으로는 본 적이 있겠네요. 자, except 제외하고 among 이건 복수명사를 받으면서 복수명사들 사이에서라고 해석이 되죠. between은 둘 사이, among은 셋 이상 사이에서 정도로 해석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두에서 콤마까지 역시 수식어 괄호 정리되시고요. 네, rising for the prices. 증가하는 가격 상승이라는 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spending less money, 돈을 덜 쓰고 있습니다. 네, 식료품들에 요즘에는 돈을 덜 쓰고 있습니다. 라는 거겠죠. 증가하는 가격 때문에 라는 owing to가 정답이 되겠어요. owing to, 뭐뭐 때문에, because of라든지 뭐 due to,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겠지만 뭐 owing to라든지요. on account of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같은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owing to, on account of 잘 정답으로 쓰이진 않아요. because of나 due to만큼 자주 쓰이진 않습니다. 자, even if 접속사고요. in that 이것도 접속사입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이런 느낌이죠.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now that도 접속사죠.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에 now 대절이기 때문에 now 이제 대절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절이고요. in that 얘는 뭐뭐라는 점에서고요. just as도 일종의 접속사로 볼 수가 있겠죠. 뭐 마침 뭐뭐 할 때 just가 강조하면서 as가 시간절로 쓰이는 그런 용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아니면 just as는요.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just as 우리 as 구문 무엇 무엇만큼 뭐뭐하다라는 원급 비교죠. 그 왼쪽에 강조부사로서 just가 들어가면서 뭐 딱 그만큼 just as engaging 딱 그만큼 흥미롭기를 이런 맥락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just as 딱 그만큼 원급을 강조해주는 그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6번. The technology representative는 can be reached. 예, 연락될 수 있습니다. 수동태까지 문장 끊어보시고요. 자, 빈칸 뒤에 ing 보이면 일단은 by 먼저 넣어보시고 해석해보고 나쁘지 않으면 그대로 정답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toll free number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통화비가 들지 않는 번호가 되겠죠. 뭐 수신자 부담 정도로 보시면 될까요? by ing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toll free 넘버로 전화를 함으로써 연락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as 뒤에는 신분, 자격 뜻이 나오죠. 뭐뭐로서. as가 명사를 받을 때는 뭐뭐로서 라고 해석이 되는 전치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as 뒤에 명사가 나오면 신분, 자격 등을 받으면서 뭐뭐로서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as 뒤에 pp가 나오면 뭐뭐 된 대로라고 해석이 되는 분사 구문입니다. as discussed, 논의된 대로, as mentioned, 언급된 대로, as notified, 통지된 대로 이런 느낌으로써 pp를 주로 받으면서 분사 구문의 해석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 자, double conference center는 네, 편리한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conveniently situated 이런 표현들은 역시 꿀 조합이죠. 편리한 곳에 위치되어 있다라는 꿀 조합이죠. in downtown 네, Starborough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walking distance 이내다라는 거. within 이거 정답이죠. within within walking distance라고 해서 걸을 수 있는 거리 이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네, 형광펜으로 체크하시고요. 별표 쳐보겠습니다. 걸을 수 있는 거리 이내라고 할 때 walking distance 그 앞에 within을 붙여가지고 within walking distance 붙여서 가보겠습니다. 시작! within walking distance 한 번 더 시작! within walking distance 실제로 부동산 관련된 그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생활 속에서 within walking distance라는 표현은 부동산 관련된 광고 같은 데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네. within walking distance of the 뭐, metro station 뭐, 지하철역에서 걸을 수 있는 거리다라고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The president's speech는 what broadcast? was broadcast? 네, 이렇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The country, 전국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C번 정답이 되겠죠. across the country, 네, 그죠? across가 이렇게 전체 지역을, 전체 넓은 지역을 쭉 가로질리는 거니까 그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그림도 그려지죠. across the country 역시 뭐 through the country, throughout the country 괜찮습니다. 네, through the country, throughout the country 자, 우리 opposite 얘는 반대, 맞은편이라는 뜻인데요. across from across from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cross from, 맞은편에 opposite, 맞은편에 그래서 across와 across from도 다른 겁니다. 네, across는 가로질러 혹은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걸쳐서 이렇게 쓰이겠지만 across from은
맞은편에는 대상 자체를 목적으로 받으면서 across from the building, 건물 맞은편에 across from the speaker, 뭐 어떤 화자의 맞은편에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regarding, about의 뜻이었고요. after, 뭐뭐 이후에라는 뜻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19번 문두에서 exception of stores in a few regions 여기까지 괄호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은 정확하게 exception이라는 명사, 목적어를 받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자, with the exception, 이것도 역시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을 하십시오. 무엇무엇의 예외와 함께 with the exception of 라고 해서 무엇무엇의 예외와 함께 네, exception이 with와 함께 쓰이는 이 용법을 덩어리째 암기하십시오. With the exception, with the exception. 자, 두 번 붙여서 보겠습니다. 시작. With the exception, with the exception. With. 혹은 뭐 with의 반대의 느낌을 주려면 without 정도로 붙일 수가 있겠죠. Without, without the exception 하면 뭐 예외 없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혹은 with the, with no exception. 그죠? With 뒤에 예외 없이라고 할 때 no exception이라고 써서 네. 아무런 예외 없이라는 그런 느낌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응용될 수 있는 표현이니까 반드시 exception이라는 명사, 이 어근과 with라는 전치사와의 의미적인 조합은 익숙하도록 정리하십시오. 자, 20번. Mr. Hatch and his partners는 동의했습니다. 동의하다 대표적인 자동사고요. 어디 어디에 동의하다라고 할 때 agree 누구누구와 동의하다 with라든지 어디 어디에 agree to라고 쓰거나 어디 어디에 대해서 동의하다라고 할 때는 agree on이라고 쓰는 게 기본적인 agree와 결합되는 전치사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선택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upon이라는 것은 up 괄호 묶어 보세요. 그죠? on이라는 것을 조금 더 격식 있게 쓰는 표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upon은 on을 대신해서 쓸 수 있습니다. rely on 이런 거 있잖아요. rely on 어디에 의존하다라고 쓸 때도 의미적으로 조금 더 가중을 주기 위해서 뭐 rely upon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agree 동의하다 with to 내지는 on을 취하는 자동사적인 용법 1차적으로 기억하시고요. 그 on 대신에 upon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도 네. 함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뒷페이지입니다. 10문제 남았어요. 자, 우리 A manufacturing은 won 상을 받았습니다. 자, win 동사는 얻다, 그죠? 얻다라는 그런 그림으로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에 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new line, 새로운 종류가 되겠죠? line이라는 것은 제품 라인, 제품군, 제품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이런 맥락, 지금 선택지가 좀 쉬웠습니다. for이 정답이 될 텐데요. 네, 수상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아니 축하라든지 이런 것들 이유, 전부 다 for이 받는 거죠. 네, for 이유로 받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출제된 두 개의 단어가 upload 찬사를 보내다 somebody 누군가에게 뭐 때문에 for 이유 때문에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upload 기본적으로 thank you for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미안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I'm sorry for being late 이렇게 쓰잖아요. 늦어서 미안합니다라고 할 때 I'm sorry for being late. 어쨌든 간에 이유는 모두 fo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2번 역시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묶겠습니다. 네, 타이트한 스케줄이라는 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전치사가 들어가줘야 되죠. 자, 이번에 because은 접속사 주어동사 절을 이끌고요. unless 역시 접속사니까 주어동사 절을 이끌겠습니다. 이번에 despite는 명사 목적어를 받고요. A번 yet 얘는 부사 내지는 등위 접속사의 기능이 있어요. 등위 접속사로서 but과 마찬가지로 뭐 그러나 정도 해석을 만들 수가 있는데 모든 등위 접속사들은 문두에 절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왼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 같은 성분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 자, 예는 보통 어떤 그림으로 많이 쓰이냐면 형용사 yet 형용사 네 이런 형태로 자주 등장합니다. 두 가지 약간의 상반되는 형용사 느낌을 갖다 붙이면서 뭐뭐 하면서도 뭐뭐한 달콤하면서도 뭐 씁쓸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혁신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innovative yet practical 이런 느낌으로서 약간 상반되는 두 개 형용사 연결을 해주는 네, 그런 용법으로 출제가 또 되곤 하죠. 자, 23번. 네, P-Delivery는 발표했습니다. 자, 대절을 발표했는데요.
대절 접속사 that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새로운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자, domestic shipping services. 빈칸은 지금 services까지 괄호가 묶이는 수식어 덩어리가 되겠고요. It will start 시작할 것입니다. Providing 전 세계적인 delivery 서비스를 시작할 것입니다. By merging 합병을 뭐 함으로써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in addition to가 정답이겠죠. 뭐뭐 이외에도라는 느낌으로써. 자, in addition까지만 쓰면 부사 덩어리겠죠. 전명구니까. 네. 근데 in addition to까지 써야지만 명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as a result도 자체적으로는 전명구 부사 덩어리입니다. 그죠? 근데 as a result도 of를 취하면 명사 목적어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even though는 주어 동사 절을 취하는 접속사고요. not only 또 나오네요. but also라는 네, 나머지 짝을 맞추는 상관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24번 모든 drafts 모든 초안이죠. draft라는 건 초안입니다. 초안. associated with the current version, 현재 버전과 연관되어 있는 그 문서의. 자, 그 다음에 동사가 should be modified가 이렇게 동사 중심을 잡는 기준점이 되겠죠. 왼쪽에 모든 초안이라는 게 주어가 되겠고요. 주어 동사 사이는 괄호 묶이는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이 되는 게 좋습니다. funding cuts, 예산 삭감. 그 다음에 announced라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분사로 쓰이는 거죠. 그죠? 발표된 예산 삭감. 그 월간 회의에서 발표된 예산 삭감이라는 명사를 받는 무슨 사? 전치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이게 실제로 기출 문제를 좀 변형한 문제로 보이는데요. As a result는 of를 취할 때 목적어 명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많이 틀렸었었죠. 우리 8월 달에 이번 달에 한번 문제 풀어봤었던 것 같은데 관련된 문제를 발표권에서는. 자, across 아니고요. because of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뭐 때문에가 되겠고요. due도 마찬가지예요. due, to까지 써야지만 네,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due. 자, due란 형용사는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비동사 뒤에 due란 형용사가 쓰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주어져야 할 이런 느낌입니다. 주어져야 할. 그래서 보통 뒤에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장소. 시점? 네, 시점, 날짜 이런 거 있잖아요. The payment is due on Friday 하면 네, 지불은 금요일에 주어져야 된다. 즉, 금요일에 지불되어져야 된다. 이런 느낌이겠고요. 장소는 이제 to 명사가 주로 붙거든요. The document is due to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라고 해서 그 문서는 인사부로 주어져야 된다. 이런 느낌을 쓰거든요. 자, 그럴 때 due to는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due라는 형용사 보호가 주어져야 할 이런 느낌으로 쓰이고 있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우리 consumers는 benefit. 동사가 지금 benefit이죠? 혜택을 보다라는 자동사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from을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benefit from. 현관문에 적어보실까요? 자, 무엇무엇으로부터 혜택을 보다라는 그런 자동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enefit from은요. 자동사로서 주어가 목적으로부터 혜택을 본다라는 거고요. 자, 만약에 주어,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절에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benefit이 타동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 주어가 교차가 될 수가 있죠. 즉, benefit 타동사로 쓰면 주어가 목적어에게 혜택을 주는 거고요. 즉, 얘가 사람이고 얘가 사물이라면 타동사일 때는 사물이 주어가 되고 사람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물이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라는 그림이고요. benefit from은 자동사로서 주어가 목적으로부터 혜택을 얻는 겁니다. 서로서로 주어 목적 위치가 바뀌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25번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은 a greater choice of products at lower prices가 주어라면 그다음 benefit 동사가 타동사로서 목적어인 consumers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사하게 최근에 또 나왔었던 게 뭐가 있냐면 우리 star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star 이게 주연시키다. 네, 보통 이제 주어 자리에 작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배우가 들어가면서 어떤 작품이 배우를 주연시키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작품은 stars 뭐 Leonardo DiCaprio 이렇게 목적어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배우가 주어가 된다면 그 배우가 어디 어디 주연하다는 느낌으로써 star in이 들어가면서 작품이 목적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tar 주연시키다 타동사로서 어떠 어떤 영화가 배우를 주연시키다
star in 자동사 쓰면 배우가 그 작품에 주연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것도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26번. Mr. Park는 had to reschedule. 일정을 바꿔야만 됐습니다. 그 워크숍을 바꿔야만 됐습니다. Since, 왜냐면 그것이 conflicted with, 바로 나와야죠. Conflict with, 무엇무엇과 충돌하다. 갈등을 빚다, 충돌하다. 그런 느낌으로써. 일정 자체가 충돌한다라는 것은 네, 동시에 발생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coincide with라는 표현도 최근에 1년 내에 두 번이나 정답으로 출제됐었습니다. 무엇무엇과 동시에 발생됐다는 자동사입니다. 자, 27번입니다. 몇개안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자, 우리 fine local stores in order to avoid a fine.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문두에서 콤마까지 괄호 정리되겠고요. 자, 지역의 가게들은 반드시 갱신해야 됩니다. 그들의 business licenses들을 갱신해야 됩니다. 적어도 한달 전에죠. In advance of. 여러분, in advance까지만 쓰면 사전에라는 일종의 전면구 부사 덩어리죠. of를 붙이면서 무엇무엇의 사전에. 네, 무엇무엇의 사전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만료 날짜의 사전에라고 들어가는데, 왼쪽에 at least a month라는 기간 명사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뭐뭐 전에. 보시다시피 뭐뭐 전에 후에라는 표현들은 모두 부사 덩어리라고 보실 수 있는데 모두 기간 명사를 결합시켜서 의미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기간 전에, 기간 후에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in advance 사전에라는 전명구에서 of를 붙이면서 무엇무엇의 사전에라고 의미가 조금 확장이 됐고요. 그다음 왼쪽에 기간 명사 붙으면서 그러한 기간의 사전에라고 의미가 조금 더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달 전에 무엇의 만료 일자에 적어도 한달 전에는 갱신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석이 되겠어요. 자, B1의 subsequent to라는 것은 after의 그림입니다. after 혹은 following이라고도 하죠. after, following, subsequent, to까지 어디 이후에라는 겁니다. in accordance with라는 것은 무엇무엇에 따르면 이건요. According to 이게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요. 무엇무엇에 따르면 어떤 말이라든지 내용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누구의 말에 따르면 어떤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인용을 하는 네, 그런 표현이죠. 자, regardless of는요. 무엇무엇에 상관없이란 전치사입니다. 상관없이. 아까 regarding과 함께 선택지를 구성하는 기출 문제 최근에 풀어보셨을 겁니다. 자, regarding은 단독적으로 어디에 관해서라고 쓰는 거고요. 자, regardless는 of를 취하면서 상관없이라고 해석이 되는 전치사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단어랑 이 단어가 선택지를 함께 구성하는 문제가 있죠. 28번. Sophia Failure, 콤마까지 구하러 묶어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디자인 샘플들은 네. 일단 produced 빈칸 the week of March 3rd maybe가 동사입니다. 동사를 잘 찾아야 돼요. 그래지만 디자인 샘플스까지가 주어. 문장의 첫 명사니까 주어고요. 그 사이는 주어 동사 사이는 괄호 묶기는 수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produced 항상 이렇게 ed로 끝난 단어를 봤을 때 이게 동사인지 분사인지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으로서 디자인 샘플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건 해석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샘플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동사라면 능동 형태의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오른쪽에 명사 목적어 필요하겠죠. 지금은 전명구로 과로가 묶이는 것은 네, 빼박이죠. 네, 분사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March 3rd 3일 그에 있는 3일에 있는 그주 동안에 for the week, during the week, under the week, above the week. 일단 above는 위, 그죠? above라든지 뭐 over 이런 것들은 위라는 그림이겠고요. under, below 이건 아래라는 그림이겠습니다. 아래, 위.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above랑 below 이두 가지가 딱 반대되는 그림이고요. over가 under에 딱 반대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으로 공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or가 during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for는 일반적인 기간이고요. 자, during은 특정 기간입니다.
일반적인 기간이라고 하면 주로 숫자 등을 말하는 거예요. For 3 weeks, 3주 동안. For 10 days, 열흘 동안. For 2 hours, 2시간 동안. 이렇게 일반적인 기간이고요. 특정 기간은 말 그대로 specify, 특정하게 딱 한정된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일반적인 기간이 아니라 뭐 3일이 있는 그 주라고 한다면 특정 기간에 가깝죠. 네, dur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For는 일반적인 기간. 그냥 for 2 hours, 2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기간. 특정하게 언제라고 딱 한정된 기간이 아니고요. 그죠? 2주, for 2 weeks, 2주 이렇게 쓴다면 for이죠. 그냥 2주라는 것은 언제 2주라고 말하지 않았잖아. 그냥 2주, 2주 동안 이런 일반적인 기간이 for이고요. 특정 기간을 딱 한정해주면 during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팅, 명사 같은 것들이 보통 특정 기간이니까 뭐 during the meeting이라든지 미팅 기간 동안에 during my freshman year, 막 새내기 시절 동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도 새내기 시절이 있었는데요. 아, 네. 저희 학교 특성은 이제 여학생들이 훨씬 많거든요. 한 70%가 여학생이고 30% 남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3, 4, 5, 6월 달까지 밥을 사 먹은 적이 없네요. 자, 29번 가고 있습니다. 자, 죄송해요. 네. 자, 29번. 자, Mr. B는 request, 요청을 합니다. That 모든 판매 보고서들이 be submitted, 제출이 될 것을. 역시 요청하다 동사의 대절이기 때문에 뭐가 생략됐죠?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더 정리하시고요. 제출될 것을 언제까지? 다음 주에 초까지가 되겠죠. until 안 됩니다. 제출하다라는 것은 동작의 상태가 그때까지 쭉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전에 한 번만 끝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b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늘 비슷하게 예를 들어 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 7시까지 카톡 주세요. 네, 카톡 보내줘라고 하면 by이고요. 카톡을 보내다라는 것은 7시란 그 시간 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너의 카톡을 7시까지 내가 기다릴게라고 wait 이런 동사를 쓴다면 until이겠죠. 7시까지 내가 기다린다라는 동작의 상태가 쭉 지속이 되다가 7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동작이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until과 by는 의미적으로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0번입니다. 자,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묶어 주시고요. How는 주어 동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죠? 어떻게 뭐뭐 하는지. Despite, 불구하고. When 뭐뭐 할 때, since 이래로인데요. 뒤 해석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적절한 장소를 찾아보십시오. 명령문으로 동사 원형이 시작되는 거죠. That accommodates. 모든 손님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쉽게 접근될 수 있는 대중교통에 의해서 이런 장소를 찾아주십시오. 네. 세레모니를 준비할 때라는 비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when 주어 동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지만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되면서 생략이 축약이 되면서 분사구문으로서 능동이라면 ing, 수동이라면 pp 형태로 축약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when은 지금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지만 분사구문의 형태로서 ing, 현재 분사를 받는 네, 그런 구조로 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늦은 시간까지 우리 4시간 연구하고 특강까지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박수 한번 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